자, 지금까지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그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파사방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문화 중에서는 그차 문화가 굉장히 그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루아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는 그 자바산 커피 있잖아요. 자바칩. 약간 이 자바산 커피하고 루아 커피는 달라요. 자바산 커피하고 루아 커피는 다르고요. 뭐냐, 코피 루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루아 커피는 뭐 이런 식으로 원두가 나오는데, 좀뭐 잠깐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많이 비싼 커피. 근데 사실 뭐냐, 루아 커피는요, 자, 시베 커피라고도 부르고, 코피 루아, 루악이라고 불리는데, 루악은요, 인도네시아의 언어로요, 사양 고양이를 뜻해요. 근데 이 사양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 커피예요. 고양이 커피. 아, 근데 고양이 커피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양 고양이는요, 고양이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양 고양이에게 이제 이 고양이가 커피를 로스팅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그런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컹크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커피는요, 현재 세계의 커피들 중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는 커피 원두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기원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지금은 몸값이 비싸고 생산량이 적은 고급 커피인데요. 옛날에는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그 농부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눈치를 피하면서 몰래 몰래 그 커피를 마셨던 그런 커피래요. 왜냐면 네덜란드가요,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비싸게 팔 작물들을 강제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해요. 커피하고 후추 이런 걸 재배해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커피 열매가 났던 나라니까. 근데 문제는요, 농민들이 커피를 훔쳐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농민들이 커피를 수확하는 것을 막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일부 빈농들이, 정말 정말 가난한 농민들이요, 뭐냐, 현지 식민지 시절 때 백인들이 현지인들한테 커피 농장 일을 다 시켜요. 당연한 식민지배한 사람들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한테 커피 농장 일을 다 시켜요. 그리고 정작 커피를 못 먹게 해. 그래서 어떻게든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니까, 이 사양 고양이가요, 사양 고양이가 먹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셋, 둘, 하나, 펌프. 사양 고양이는 이거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이 뭐냐, 뭔가 체리같이 보이는 이 열매가 있죠? 이게 원래 우리가 커피 농사할 때요, 커피를 재배할 때 나오는 열매예요. 커피를 재배할 때 나오는 열매가 저거예요.
이게 커피 열매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양 고양이가 먹어요. 사양 고양이가 먹어서 그 뭐냐? 일부 빈농들이 이 커피 나무에 있는 이 커피 열매를 사양 고양이가 먹는 모습을 본 거야. 근데 이 사양 고양이가요, 똥을 싸, 사, 뭐냐, 동물은 음식을 먹었으면 똥을 싸잖아요. 이 똥을, 그 사양 고양이가 똥을 싸면요, 이렇게 돼요. 셋, 둘, 하나, 펌프.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똥을 싸면 이 대변에요. 그 대변 다른 거 먹은 거는 다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커피 원두가요. 커피 원두가 그이장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의 농민들은요, 이 사양 고양이가 싼 똥에서요, 이 똥을 집어, 그,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똥을 분리시키고, 그러면 이제 원두만 그, 걸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원두를 한번더 씻어요. 원두를 정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원두에서, 그, 뭐냐, 원두 껍질을 한번 벗겨요. 그러니까 커피 열매 속에 원두가 있고 그 원두의 껍질을 벗기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생두가 나와요. 그 생두가 나와서 그 생두를 볶으면 이제 그 속껍질이 다시 한번 벗겨져요. 그래서 그 생두를 볶는데 그래서 이제 볶은 이 원두를 갖다가 커피를 갈아요. 그리고 그거 간 거를 물로 걸러요. 그래서 마시는 게 루아 커피예요. 인도네시아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이 루아 커피를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한 사람은 마르티네스 앤드 컴퍼니 사장인 존 마르티네스이고요. 1995년에 이그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이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참석자한테 루아 커피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똥이 묻은 원두를 일단 깨끗이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가지고 구린내하고 똥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원두를 그 볶으면서 로스팅을 해요. 추출을 하고 근데 다른 원두하고 이 루아 커피 원두의 그 다른 점은요, 그 고양이의 뱃속에서 나온 영양으로 생두의 빛깔이 굉장히 짙어 보여요. 빛깔이 굉장히 짙어 보이고 향이 되게 독특해요. 근데 이제 다른 커피 생두에 비해서 생산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가격이 비싸고 흔히 마실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한 대접을 받아요. 얼마나 귀하냐면요, 맛이 좋다는 게 알려지니까요, 백인 농장 주인들이 이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고 커피가 고가가 된 거예요. 그렇고요. 사실 적당하게 잘 재배돼서 볶아내린 그런 커피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세게 구우면 쓴맛이 나고 살짝 구우면 신맛이 나요. 그거는 커피의 특징이 똑같고요. 품질보다는 약간 희소성이 가는 의미에서 루아 커피가 비싸요. 그래서 그 원두의 외막은요, 원래 그 고양이 내장의 소화작용으로부터 커피 원두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배설이 되는 원두하고 그렇지 않은 원두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모든 동물들이 원래 씨앗을 먹기 위해 열매를 섭취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물들이 열매를 섭취하면요, 사람은 열매를 먹으면 그 씨앗을 그
씨앗을 뱉어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 열매를 섭취하면 씨앗을 뱉어내지 않고 그 씨앗은 소화가 안 되고 배설이 돼요. 그리고 그 원두의 외막이 그 고양이 내장의 소화작용으로부터 커피 원두가 보호되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 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야생 사양 고양이는요, 그 맛있고 잘 익은 커피 열매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 원두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거지, 오히려 양식을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커피는 원두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되게 제한적으로 생산해야 한 500kg 정도만? 그래서 대부분 이 커피들은 일본으로 수출이 돼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요, 이 고양이 엉덩이에서 나온 바로 이 고양이 똥에서 바로 이 고양이 똥에서 여기서 이거를 씻어내고 추출한 커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 커피 맛을 아는 매니아들은 이거를 사실 굉장히 잘 마셔요. 한때요, GS25가 루아커피 브랜드를 국내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국내 동물 보호단체가 동물 학대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를 반발을 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원래는요, 야생 사양 고양이가요, 커피 열매의 맛있게 잘 익은 부분만 골라 먹고, 거기서 나오는 그 원두를 모아놓은 것을 썩기 전에 발견해서 채집해서 그 걸러냈기 때문에 그 품질이 엄청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은요, 그, 우리 그, 뭐냐, 그 닭, 그 달걀들 만들기 위해서요, 닭들을 그 집단으로 그 케이지에 넣어놓고, 그, 닭들한테 사료를 먹여서 그 닭들이 계속해서 그아 뭐냐 무정란을 낳잖아요. 그 무정란들을 갖다가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요즘은 유정란도 많아요. 그래서 방목된 닭에서 나오는 그 유정란들이 조금 더 가격치가 좀 있어요. 유정란들은 되게 그런 순수한 그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요즘 그이 사양 고양이들을 그 가둬놓고 사료 대신 커피 열매만 계속 먹여가지고 이 커피를 채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생산 방식이 까다로운 기호품 성향이 그런 강한 고급 브랜드들은 원래 인지도가 높아지면요, 각종 문제점들이 있어요. 루아 커피 한 팩의 가격이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나 그 콜롬비아 슈프리모 같은 고급 커피를 10팩을 사고도 남아요. 사실 근데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 가성비가 좀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취미를 즐기기 위한 고급 기성품이다 보니까요, 그 가성비를 따져가며 사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 가짜도 솔직히 비싸. 근데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면은 진짜 가짜 루아 커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지에 가서 사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리고 동물 학대 문제가 있어요. 인지도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제된 환경을 만들고 사양 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커피 체리만 계속 갖다가 먹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사양 고양이들은요, 카페인들을 과다 섭취를 하다 보니 탈모, 골다공증, 불면증, 영양실조, 위염 등 각종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고양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최악의 커피라고 부르는 그 뭐냐 동물 그 뭐냐 동물 인권 그 동물 인권을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루아 커피에 대한 그 국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렇고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요. 사실 루아 커피보다 더 비싼 커피가 있어요. 블랙 아이보리라는 커피로요. 참고로 이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요. 태국하고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코끼리똥 커피예요. 태국산 아라비카의 그 뭐냐 열매에서 나오는 그 코끼리똥인데요. 코끼리는요. 커피콩만 먹어서는 영양 부족으로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진짜 이 사양 고양이를 먹이는 루아 커피는 어떻게든 대량 생산이 되지만 코끼리똥으로 만드는 그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요. 더 희귀해요. 응. 그래서 코끼리한테는요, 매일 100kg 이상의 식량과 함께 커피콩을 추가로 먹여야 돼요. 커피콩도 먹이면서, 바나나도 먹이고, 여러 가지 다 먹이면서. 그래서 코끼리가요, 하루 50kg 이상을 배설을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KBS에서 스펀지 봤을 때, 코끼리가 그 소변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배설물에서 커피콩을 인력으로 찾아내는 그 과정이 좀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생산량이 그 루아크보다도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요. 연간 150kg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는 또 콘사 커피는 다람쥐 똥 커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상은 커피 표지에 다람쥐가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코피 루아크의 소문으로 와전이 된 거예요. 베트남의 진짜 그 특산품은요. 위즐 커피라고 해서 족제비가 먹었던 그 커피 열매에서 나오는 그 똥, 그 배설물에서 그 걸러내는 그 커피예요. 그 발효 커피 중에서는 사양 고양이의 장내 미생물만 추출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이런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그 커피 열매를 먹고 루아 커피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 커피를 만든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근데 최종 완성품의 시음 소감으로는요, 그냥 커피하고 진짜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그 사양 고양이처럼 정말로 그 커피 열매를 먹고 그 뭐냐 배설물에 나오는 그 커피 원두를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볶아내가지고 그 뭐냐 갈아서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맛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위생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의 장 속에는 수많은 대장균이 살죠. 그리고 대장에는 대변 1g당 그 수억 개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대장균을 포함해서. 세균 덩어리를 입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몰라. 뭐 자가 생산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자가 생산적으로는 그 절대 문제가 없겠지만요. 이건 진짜 위생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잠깐 웃음이 터진 이유는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뭔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었을까요? 그렇단 얘기예요.
뭐냐. 지금 어쨌든 그래서 정말로 그 진짜 막이 사양 그막 동물들이 먹고 그 똥으로 배출되는 그 커피 원두 커피 열매 그 씨앗 그것만으로 그 뭐냐 커피 만든다고 해서 진짜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위생상 안 좋아요. 그 동물들의 똥하고요, 사람들의 똥하고요, 그 세균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자, 그러고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커피 농장에서는요, 정말 이 커피 열매를 따다가요, 그 커피 열매를 벗겨요. 커피 열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벗기든지 아니면 뭐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커피 열매를 벗겨요. 그거를 벗기고 거기서 그 씨앗이 나오면 그 거기 껍질을 다시 벗기고 그리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거기까지 벗겨서 파는 거고요. 그 원두를 갈지 않고 파는 경우가 그거예요. 그 껍질 그 뭐냐, 커피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거기서 첫 번째 껍질을 벗겨낸 것까지를 파는 거고, 그 다음 그 속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은 그 커피를 로스팅한 다음에서 볶다 보면요, 껍질이 알아서 벗겨지게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는 그 커피 열매가 소화되면서 향미를 만들거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뭐냐 사양 고양이들의 그 배설물들을 보면요. 사양 고양이들의 이 배설물들을 보면 사실 그 고양이들이 그 고양이들이 그거를 배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이 원두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 원두 수확기에 맞춰서 그 아시아 야자 사양 고양이한테 완전히 자란 원두를 먹이고 똥에서 미처 소화되지 않은 원두만 집어내서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잘 구워낸 거예요. 그래서 풍미를 더하면서 아미노산이 있어서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 정말 이 역겨운 진실 모르겠어요. 지금 대량의 루아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양 고양이들을 좁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 양계장의 닭처럼 평생 커피 원두만 먹여요. 그래서 실제 그 야생의 그 사양 고양이들은요, 커피 원두 이외에 그 다른 과일, 곤충 등등을 먹여서 그 복합적인 향미가 나는데, 커피 체리 중에 잘 익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사료 형식으로 주는 원두가 맛이 좋게 난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 유튜버가 그전 세계 최초로 그 커피 원두를 씹어 삼켜가지고 그 커피 원두를 삼켜가지고 그거를 네 대변 어 그거를 그 배설물로 배출을 네 배설물로 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참 어이가 없더라. 그거를 또 일일이 손으로 씻어요. 그걸 또 일일이 손으로 씻어가지고 그걸 또 껍질을 벗기고 그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아 그걸 갈아서 마시더라. 정성이 가득해. 아이고. 아 하여간
어쨌든 이게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 유튜브 컨텐츠를 하려고 정말 그 짓을 할까?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진짜 슬픈 게요. 원래 네덜란드 상인들이 커피 원산지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커피 농장을 열었는데 전부 유럽으로 수출하고 일하고 그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그 현지인들은 커피도 못 마시게 했었어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커피를 어떻게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 사양 고양이들이 그 뭐냐 먹고 싸는 그 커피 열매 애가 그 커피가 똥으로 배출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똥 속에 든 원두를 그 씻어서 먹은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상을 알면요. 그 식민 통치로 인해서 그 우리는 그 문명 그 가끔 그막 유럽 같은 그런 강대국들의 그 문명에서 그 들어온 그런 음식들이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 정말 인권이 무시된 상황에서 그 재배된 것이라는 그거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동물 보호 그 단체에서 또 그런 막 운동 막 루아 커피 먹지 말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안 먹게 돼요. 근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사양 고양이는 그 유해한 동물이라고 취급해가지고 사냥을 했대요. 그렇다고. 참고로 그 사양 고양이는요, 그 뭐냐,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요, 중국 남부에서 유래된 흰코 사양 고양이가 그 번식하고 자생하고 있어요. 신주쿠에도 있고요, 와세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주택가에 서식할 때는 배설물이 그 유해 물질로 그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밤에 발소리가 시끄럽고요. 배설물이 천장에 고여서 액체가 스며든대요. 하지만 지금도 일본 도심에서 그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드실 분들은 말리지 않겠어요. 드실 분들은 말리지 않겠는데, 다만, 이 커피가, 이 특산품이 생겨나게 된 과정이, 그,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고육지책으로, 그, 사양 고양이의 똥에서 나온 원두라도 그 재배, 그, 뭐냐, 깨끗하게 씻어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냈다는 커피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 몫에 맡길게요. 그렇단 얘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인도네시아 컨텐츠 끝!